축제인가요? 와이소 쓰리아스. 뭐지? 오늘의 똥김은 배트맨 아캄시티라고 하신가? 상큼한 웃음 부탁드립니다. 와이소 쓰리아스. 와이소 쓰리아스. 와이소 쓰리아스. 도커. 자동맨이 여전차였어. 여전차여가지고 막 시리에 빠진 나날을 그 보내고 있었는데 김도님이 이제 그걸 위로해주고자 스파게티 두 개를 끓여가지고 자동 스파게티 먹자 했는데 마침 그때 자동님께 화해의 전화가 와가지고 여자친구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 김도님이 이렇게 들고 있던 스파게티를 내버려두고 여자친구 만나러 갔단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더블 스파이 사건입니다. 형이 아니라 조커에게 구독 알림을 알린다고 전하세요. 그래서 스파게티는 맛있게 드셨나요? 면에 비해 소스가 부족해 보이는데 설마 입술에 두고도 사실은 소스인가요? 형 똘쌈도 자동도 갔어. 이젠 형분이야. 점. 됐어! 김도는 스파게티지만 나는 참치마요면을 먹고 있지 불말. 형 이미 알고 있지. 대머리는 희망이 없다는 걸. 이제부터 이 방송은 3숫자에 관련된 숫자는 벤이고 스파게티 언급 벤입니다. 스트리머 명도 도구 바꾸시지요. 외로운 성독도 와이소 딜리셔스! 와이소 딜리셔스! 리모드 킬까지 형? 이분은 나도 형처럼 힙한 스타일 해보고 싶은데 형처럼 힙한 느낌은 안 날 것 같아. 당신은 모근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 그렇다. 비밀 연애 하고 싶어서 공개 안 하는 거지. 그쵸? 그쵸? 구금은 다크나이트의 Why So Serious 같은데 왜 얼굴 화장은 조커 버전이고 또 옷은 다크나이트 버전인 거죠? 불편하네요. 아 불편하다. 형! 팝한 스토리 때문에 조커 된 거야? 최종 보스다. 저건 저 그 고양이가 흑막인 최종 보스 키키키. 모두 도망쳐. 비명. 혹시 이분 에어리스 안 죽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와이 소 딜리셔스. 야, 얘 조커진 나 크크크크. 웃어 크크크크 웃으라고 크크크크 웃어. 당신의 얼굴 곤장은 옛날 달콤한 더 부드러지게 할 뿐입니다. 휴먼.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아저씨 카판이나 의자에서 야스야스 거릴 동안 이사장이 일어난 거라 더 슬픔. 자동은 온다 그랬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 가슴이 웅장해지는 스파게티다.
여기가 친구들 다 여친 있는데 혼자만 없는 사람 방송 맞나요? 불간맛 스파게티 한익규님 이제 나와주세요. 자동 구조 해지하러 갑니다. 점사겸사 또잠도 해지하러 갑니다. 사실 차스트리머 여친 관심 없어 도영. 방금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시. 자동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다음은 수익률 마이너스 96% 찍고 수강민은 방송하고 자동은 번외하는데 형은 얼마나 더 대박인 걸 보여줄까 기대 중. 자동 기억나 물음표 히히히히히히히. 이러니까 혼자 장가를 못 갔지야. 크크 맞잖아. 김도님 나성님이랑 사귀고 있는 거 그냥 공개하세요. 투수들 다 알고 있음. 김자돌 몫의 아닌 놀자시나요? 와 근데 조커가 탈모였구나. 처음 알았네. 그냥 다 친구들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혼자 섹스 판타지는 그런가? 여자친구도 없고 머리도 없고 그래도 위액은 많은지 자, 스파게티 한 봉지나 먹네.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친구가 연애하면 솔직히 우는 자동은 있습니다. 세태미가 넘치는 남자라 인정이지. 아티큐 김도님 완전 코리안 조커인드 키큐 어라 물음표 어째서 나 눈이 오늘 이빨 너무 누런색인데 담배 다시 시작하지. 어? 오 개꿀잼 우결 개꿀잼 이러다 진짜 사귀잖아? 지금 노잼 노잼 나 오늘 탈출한다. 탈출은 지름순. 아 간다. 나 오늘 구독 끊고 나는 인터넷 방송 안 본다. 그 그런다니까. 우결까진 되게 재밌어요 다들. 그 진결로 가면은 이렇게 탈바꿈한 나. 결국 산업의 막판 도커가 되어버린 것이야. 형도 사실 기만 아님? 대머리도 아닌데 대머리인 척하는 것처럼. 아니 보고 있어야 해. 자동 당신은 날 비웃은 거리로 만들었어. 도영 여자친구 있음 크크 내가 못 봄 크크. 조커 그 자체. 뻑이 가지 크크로 크크.
회사에서 코로나 수당 준다고 해서 11조 내려왔어. 혼자만 없는 김도에게 만 원 줘야지. 내가 관계의 정의에 대해 말했던가? 형 친구들은. 분명도 거짓 친구잖아. 너무 귀 조커고 화장은 조커인 조커인 마. 것 같은데 이런 표정. 놀랬지. 짜잔. 밥이 사라지는 마술이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재밌는 농담해 드릴까요? 낙다. 저 그냥 받아. 그냥 오늘은 돈 없이 주고 싶어. 다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지. 괜찮으신 거 맞죠? 백기영 이번이를 계기로 소개팅이라도 해보는 건 어때? 아무리 꼴찌라도 완주는 해야지. 하하하. 스트리머가 스트리머가 연애를 해. 스트리머가 왜 연애를? 스트리머는 연애를 스트리머는 시청자의 것이. 이래서 스트리머가 연애를 월드를 해서 인간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스트리머가 이 관계를 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와, 분장 지우니까 이마 확 넓어진 거 봐. 친구들 중 누군가 결혼하면 그땐 대감 컨셉으로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는 안 된다 이놈들아 하면서 코스프레 좀.